DJ 수다가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쫓겨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는 굴욕을 당했다고 호소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26일 DJ 수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어제 뉴욕 공연을 마치고 LA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출발 직전에 갑자기 쫓겨났다 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죠. DJ 수다가 비행기에서 쫓겨난 이유는 바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바지에는 F로 시작하는 욕설이 쓰여 있었죠. 그녀는 비즈니스석에 앉아 출발 직전 웰컴 드링크까지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 직원이 오더니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다짜고짜 짐을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하더니 비행기 입구 앞에서 저의 바지가 불쾌하다며 다른 비행기를 타라고 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DJ 소다는 과거 미국 브랜드로부터 해당 바지를 선물 받은 뒤 수개월 동안 입고 미국 투어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 비행기를 꼭 타야 했던 DJ 소다는 바지를 갈아입겠다고 했는데도 거절당했다고 했죠. 결국 그녀는 모두가 보고 있는 비행기 입구에서 바지를 벗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DJ 소다는 하지만 제가 바지를 벗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에게 비행기를 타기 전에 바지를 벗지 그랬냐며 비꼬았다고 전했죠. 이어 제 팀원들의 노력 끝에 바지를 뒤집어 입은 상태로 비행기를 다시 탈 수 있었다라며 손가락이 부러진 상태에서 아주 불편하게 바지를 벗었고 모두가 보고 있는 비행기 입구 앞에서 바지를 벗은 것도 바지를 벗은 채로 비행기를 태워달라고 빌었던 것도 정말 굴욕적인 일이었다 라고 분노했는데요. 이어 DJ 소다는 아메리칸 에어 라인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원래 규정상 공격적인 단어나 그림이 그려진 옷을 입고 탈 수 없다는데 웬 보이콧? 바지에 욕이 써져 있으니 보수적인 나라 미국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 본인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